자, 225쪽 비과세로 들어갑니다. 항상 국가 등은 과세권자가 보유하는 재산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모든 법의 공통이죠.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 재산에 대해서는 부과한다. 기역. 외국 정부가 우리 거를 과세했죠? 과세. 그럼 우리도 똑같이 과세. 그 다음 니은. 나왔네 이거.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과세권자죠? 엔드 연부. 엔드 무상. 국가 소유예요. 국가 소유인데 무상으로 부여받았지만 부여받았으므로 납세할 의무자는 누구다? 매수 계약자. 국가 거야, 소유권은. 지금 잔금이 안 끝났어요. 잔금이 안 끝났지만 매수 계약자가 무상으로 사용하니까 이득은 누가 챙겨? 매수 계약자가. 그래서 매수 계약자가 답이 될 때는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돼야 돼요. 국가 등. 엔드 연부. 엔드 무상.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은 뭐다? 별표지. 이거는 개인 소유 재산을 얘기하는 거요. 개인 소유 재산을 반대로 이제 국가 등이 사용하는 경우라고요. 개인 재산을. 그럼 국가 등이 사용할 때는 법조문이 어떻게 나왔다? 1년 이상 공용 공공용. 왜 1년이에요? 1년에 한번 내는 세금이니까. 그럼 이 얘기는 뭐다? 개인 재산을 국가가 무료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개인은 돈을 안 받았으니까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그래서 법조문이 뒤에 나와 있죠? 다만 유료. 유료. 국가가 개인에게 돈을 주죠? 그럼 개인은 돈을 받았으니까 부과한다. 이렇게 유무상에 따라 달라져요. 달라진다고요. 그냥 그 정도만 알아요, 일단은. 유료는 부과한다. 무료자가 들어가면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자, 넘어가죠. 자, 용도 구분에 따른 비과세. 우리가 재산세 부과 근거는 뭐예요? 재산세 부과 근거는 수익력이에요. 현재 수익이 아니라 미래. 그래서 수익을 보고 과세하는 게 재산세예요. 미래 수익. 뭔 말이에요? 미래에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죠? 올라가면 팔면은 수익이 생기잖아. 그래서 재산세 부과 근거는 수익력이다. 취득세 부과 근거는 담세력이고 세금 낼 능력이 있는 거고. 그래서 2번 여기에서 용도는 뭐다? 공익상 사용하는 재산이에요. 그럼 공익상 용도니까 뭐다? 수익이 없는 거야. 비과세. 그래서 땅, 도화, 제구 요지, 묘지. 요지만 동그라미. 개인 요지는 비과세예요. 조상보호 목적이므로. 묘지를 뭐라고도 얘기해요? 무덤. 무덤. 알아도 이런 거는 수익이 없는 땅이야. 그럼 도로. 박스 1번. 도로는 사도예요. 개인 도로. 박스에 1번. 뭐라고 나왔어? 자유로운 통행. 그럼 공익상 사용하는 거죠. 누구나가? 자유로운 통행이니까 입장료를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로는 사설도로 비과세. 공익용도로 사용하니까. 나머지는 다 지적법 용어예요. 이런 땅은 수익이 없다. 국어가 뭐예요? 국어. 국어, 또랑 이런 거. 그 공시법은 까먹지도 않아. 또랑. 자, 6번. 묘지는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과세. 그 정도만 알고. 자, 그 다음 2번. 동그라미.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법의 그 밖에 포인트가 역시 뭐다? 공익상. 그러니까 수익이 없는 땅이야. 박스 1번. 박스 1번은 별표시 딱 해야 돼요. 무슨 보호구역? 통제, 제한보호구역 하면 안 돼.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비과세다. 제한하면 큰일 나요. 제한보호구역은 분리과세합니다. 통제와 제한 헷갈리면 안 돼요.
제한보호구역 안에 있는이면은 분리과세 한다고요. 통제. 이 통제보호구역이 어디예요? 38선 근처에 대성리마을. 대성리마을이 통제보호구역이에요. 그럼 대성리마을 주민들도 농사 지어야죠? 농지, 집 짓고 살아야죠? 그래서 농지와 대지는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한다라는 얘기는 과세한다. 그럼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는 뭐야? 비과세. 나머지는 다 비과세예요. 제한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는 분리과세.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 전답과수원 대지는 빼고 다 과세한다는 거예요. 비과세 참. 농지와 대지는 과세, 나머지 땅은 다 통제에 있으면 다 비과세라고요. 그럼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는 비과세, 제한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는 과세해요. 산림보호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이 대성리마을이죠, 그죠? 이런 데 가서 1년 동안 살다 오면은 건강해져요, 건강해져. 그럼 이런 지역은 뭐를 첫 번째 통제하나요? 스마트폰을 통제해요. 자건 10시 지나서 스마트폰을 켰다. 바로 군대에서 잡아가요. 잡아가서 안보 의식이 소멸됐다고 온 가족이 각서를 써요. 다음부터 절대 안 하겠다고. 정신 상태가 썩었다 이거지. 북녘 하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앞에. 그래서 끝나 딱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이 다 가는 거야. 그런 다음 이제 금방 안 보내요. 금방 안 보내. 운동장에서 뭐다 드럼통을 굴려. 진짜야. 드럼통 굴린다고. 드럼통 굴리면서 구호를 외쳐. 김일성 때려잡자 이런 식으로 구호를 외치면서 온 가족이 정신무장해서 땀이 나야 돼. 땀안 나면 계속 굴려. 2시간 굴려. 그런 다음에 이제 짬밥을 주고 저녁 때 보내요.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그랬다고요. 내가 옛날 38선 밑에서 드럼통 담당이었어요. 제가. 자, 그 다음. 구체적인 거는 묻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다. 10시면 딱 소동해야 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국군 도소 체조를 하고 군인들과 함께 파. 지금도 일부 지역은 통제를 해요. 스마트폰 이런 거. 여기는 야식도 못 먹어. 알아들었나요? 야식도 못 먹어. 그러니까 전부 다 날씬해. 살찐 사람 하나도 없어. 옛날에 살찐 사람 있으면 부대에 들어와서 또 조석 꾸며야 돼. 어디서 훔쳐 먹었냐고. 옛날에 그랬다는 거야, 옛날에. 북한과 똑같죠. 북한도 살찐 놈들은 다 불러서 조사받아요. 어디 가서 뭘 훔쳐 먹었냐고. 그냥 다 날씬한데 자기만 이러면 조사받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자, 그 다음. 자, 2번. 2번. 쭉 가다가 포인트가 뭐다? 채종님, 시엄님도 수익이 없는 땅이잖아요. 씨앗 채취, 그걸 림을 만들어. 샘플 채취. 이런 땅은 공익상 사용하는 거죠. 샘플 또는 씨앗 채취. 그 다음 3번은 별 하나. 공원 자연, 환경지구가 아니라 뭐야? 보존지구. 보존지구는 그 임야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비과세. 환경지구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과세합니다. 보존지구, 비읍 비과세. 환경지구와 헷갈리지 말자. 자, 그 다음 4번은 백두대간. 백두대간에 있는 임야도 수익이 없어. 비과세. 백두대간. 이번에 강원도 백두대간 일부가 타버렸죠. 그죠? 참안 됐어요. 이러한 임야는 비과세한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3번 별 하나. 임시건축물. 임시건축물 1년 미만은 비과세입니다. 단 3번 옆에 적어. 임시건축물이 뭐가 되면? 사치가 되면 무조건 과세로 바뀌죠? 예를 들어서 임시건축물이 별장이 되면 무조건 과세로 전환이 돼요. 1년 미만 비과세. 자, 4번. 자, 4번은 뭐다? 선박.
비상재해구조용 선박 이런 거 비상이 걸렸잖아요. 비상 이렇게 다리가 있어서 다리가 이게 다리야. 다리 이렇게 다리 다리가 있죠. 근데 이게 무너졌어. 천재지변으로. 그럼 이제 배가 다리 역할을 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배를 띄워서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죠. 이런 거는 뭐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뭐다? 비상재해 구조용 선박은 수익이 없는 거죠. 비과세. 뭐 공짜, 무료 이런 거는 다 비과세다. 일명 이거를 뭐라 그래요? 배가 다리 역할을 하죠. 일명 배다리 선박이야. 배가 다리 역할을 한다고요. 배다리. 저기 인천 가면 배다리라는 데가 있어요. 모르시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4번은 그냥 참고. 자, 5번은 필수. 별. 이건 상식이야. 철거. 상식. 할머니도 알아. 철거. 애들도 알아. 한번 가르치면. 근데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정신이 없어. 그럼 철거는 뭐가 철거되는 거야? 건축물. 땅은 과세해요. 땅은 철거란 용어를 안 써. 과세. 건축물이 비과세라고요. 철거. 땅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5번에 건축물. 또는 뭐다? 또는 뭐가 철거됐어? 주택. 주택이 철거되면 뭐만 비과세? 건축물만. 땅은 남아있어요. 대지는 과세. 그래서 과로가 뭐라고 나왔어요? 과로가. 주택이 철거됐다.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대지를 포함한다 그러면 틀려요. 땅은 과세합니다. 그래서 철거는 상식이요. 할머니도 알아요. 뭐가 철거됐지? 건물. 얘기해요. 중개사 앞에 물어보면 가만히 있어. 자, 오른쪽. 오른쪽 꼭대기.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 1번만 알면 돼.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사치. 별꼴 고고고. 사치는 무조건 과세하는 거예요. 별장. 임시건축물. 이게 임시건축물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골프장 고고부락장이 되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한다? 과세. 자, 대표 주제 한번 풀어봐요. 자, 1번. 1년 이상 공공용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옆에 뭐가 나왔다. 유료. 유료는 부과한다. 그 다음 2번. 도화, 재고, 유지, 묘지는 부과하지 않는다. 자, 3번. 조심해야 돼요. 보존지구. 비과세. 환경지구는 부과한다. 환경지구 안에 있는 이면은 분리과세예요. 환경보호 목적은. 보존지구랑 헷갈리지 말자. 자, 4번. 통제. 통제, 전답, 과수원은 농사짓고 집짓고 살아야죠. 부과한다. 아니한다. 틀렸네요. 답이 4번이에요. 자, 5번 철거. 철거. 과로 조심해야 돼요.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 얘기는 대지는 과세한다. 그 뜻이에요. 대지는 제외합니다. 건축물만. 자, 넘겨 한 문제만 좀 풀어보자고요. 233쪽 1번 한번 풀어봐요. 1번 풀고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자고요. 233 1번 문제. 1번 문제는 풀고 넘어가자고요. 233쪽 1번 문제.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 OX로만 표시해요. 과세 대상.
자, 항상 세법은 실질로 따져요. 실질로 따진다. 기역, 항공기, 오. 니은 뭐다? 선박이면 되는 거야. 뭐, 오. 뭐, 금액 관계 없어. 디귿, 고급주택은 주택, 오. 건축물이면 돼. 실질이, 오. 과수원, 오. 차량은 X. 차량은 재산세를 냅니다. 취득할 때는 취득세. 골프회원권 X. 기계장비 X. 그래서 비읍, 시옷, 이응. 광업권 X. 취득세 대상이에요. 그 다음 치읓은 골프연습장 20타석 이상. 재산세 5.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지만 건축물이니까 이거. 재산세 5. 그럼 10개 중에 4개가 아니네. 6개가 대상이잖아요. 그럼 6개 중에 4개를 찾는 거예요. 답은 1번이죠? 1번. 뭐 빼고 과세 대상이에요?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이게 안 들어간 게 답이라고요. 잘못 찾으면 종이를 찾아야 돼요, 이거. 비읍, 시옷, 이응, 지읒이 안 들어간 거. 그리고 골프 연습장은 취득할 때는 취득세, 보유할 때는 재산세를 내는 거예요. 건축물에 들어가니까. 자, 이렇게 해서 뭐 끝났어요? 재산세가 끝났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재산세 끝났네요. 그 다음 이제 뭘로 들어간다? 종합부동산세까지 할 거예요, 오늘. 줄여서 종부세. 252쪽. 자, 종합부동산세. 자, 재산세는 지방세죠? 시군구에서, 재산세는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 시군구 어디에서 걷어가는 거야? 소재지. 그러나 종부세는 국세예요. 종합, 부동산세, 국세. 국세는 어디에서 걷어간다? 주소지. 국세니까 주소지 뭐다? 관할 세무서. 이렇게. 그래서 항상 1차적으로 시군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걷어갑니다. 그 다음 국가에서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걷어가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왜 만들었어요? 투기 관리를 위해서. 종부세,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종부세가 부자들만 냅니다. 상위 1%만 내는 거예요. 종부세. 그럼 종부세는 뭐다 이거? 종합. 종합이 붙으면 뭔 뜻이다? 전국에 있는 거. 국내 소재예요. 국내.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어떻게 하라? 합산하라 이거지. 합산. 종합자가 붙으면 합산난다는 거야. 갑돌이가 대전에도 집이 있고 울릉도에도 집이 있으면 합산나는 거야. 합산. 합산은 개인별로 하는 겁니다. 세대별 합산하면 안 돼요. 개인별로 합산합니다. 절대 세대별 합산하면 안 돼요. 개인별로 합산하라. 왜 합산할까요? 법에 무슨 세율로 돼 있으므로 초과 누진세율로 돼 있으므로 전국에 있는 재산을 합산하면 재산가치가 높아지죠? 그래서 세율은 또 높여야 되니까 누진세율만 씁니다. 자, 그럼 납부하는 방법은 원칙이 뭐다? 정부부가.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러나 종부세는 특징이 뭐다?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할 수 있다. 종부세. 왕기초예요.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 부과, 정부 결정, 고지서 날라온다고요. 정부 결정 싫어.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이에요. 자, 이게 종부세 개요다. 자, 어디로 들어가나요, 이제? 252쪽. 자, 밑에 보라고요. 특징. 자, 특징은 뭐다? 보유재산, 보유사실. 그리고 종부세도 재산세랑 똑같은 거죠? 수익을 세원으로 한다.
미래의 수익.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미래에 그걸 팔면 돈이 생긴다.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종부세는 합산하니까 누진세율만 씁니다. 그럼 합산하니까 물세다 인세다. 인세? 그래서 소유자별로 합산만 하는 거야 개인별로? 인세? 그 다음 3번. 3번.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이나 토지를 많이 투기꾼이에요. 보유세를 이원화해요. 이원화. 두 번 내는 거예요. 1차적으로 전체 재산에 대해서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로 과세하고 2차적으로 투기 목적이니까 높은 세율로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종부세를 납부하는 자가 부자예요. 종부세를 안 내는 자들은 서민이야, 서민? 서민이라고요. 자, 오른쪽 꼭대기. 4번.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같은 재산이죠? 6월 1일에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6월 1일 소유자는 1차적으로 재산세를 내고 2차적으로 일정가액을 넘어갈 때는 종합부동산세를 또 한 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종부세를 또 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5번. 종부세는 과세권자가 결정한다. 정부 부과. 부과가 뭐다? 결정. 정부 부과. 그러니까 선택하면 뭘로 간다? 신고. 신고. 그리고 6번. 종부세는 분할 납부만 가능해요. 물납은 불가능하다. 분할 납부가 가능한 조세예요. 물납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손해나니까.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밑에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로 한다. 같은 재산이니까 몇월 며칠? 6월 1일. 그럼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동일하다, 같다? 같다, 동일하다. 같은 재산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지금부터 이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간다고요. 무엇을 보유했을 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것인가? 254죠? 그래서 종부세는 집부자, 주택, 땅부자에게 과세한다. 중요한 거는 종부세는 건축물은 과세를 안 합니다. 재산세만 과세해.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해요. 건축물은 사업에 영향을 주므로 과세 안 해요. 그리고 주택 중에서도 뭐는 과세를 안 한다? 별장. 왜 별장은 종부세를 과세 안 해? 재산세에서 4% 중과한 거는 또 과세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그리고 토지는 무순합산, 종합 합산 그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투기 목적. 그 다음 무슨 합산? 별도 합산. 중요한 거는 분리과세는 종부세 과세를 안 해요. 분리는 재산세만 과세한다고요. 그럼 분리도 우리 뭐 배웠어요? 분리도 가장 낮은 저율. 농민에게 종부세 과세하면 안 되죠. 고율은 사치잖아. 몇 프로짜리다? 4%짜리는 종부세 과세 안 해요. 이게 기본 타이틀이에요. 그럼 과세되는 게 몇 개다? 주택, 종합합산, 별도합산 이렇게. 원래는 두 개지만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제외되는 것도 몇 가지다? 세 가지. 세 가지는 종부세 과세 안 해요. 그래서 254쪽 나왔네. 꼭대기 주택 중에 뭐는 제외한다? 별장 제외. 고급주택 제외하면 큰일 나요. 별장. 토지 중에는 뭐는 제외한다? 분리. 그 다음 2번. 계산은 따로따로 해요. 2번. 계산은 주택 따로 가운데.
토지 따로. 그럼 토지는 다시 종합합산 따로, 별도합산 따로 따로 계산해서 합치면은 전체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계산은 따로따로 가운데 박스 그 다음 밑에 그림 밑에 그림 토지주택 건축물 재산세는 다 과세예요. 다 동그라미잖아. 다 동그라미죠? 아이고 하는 순간 평생 동안 서민으로 살아야 돼. 부자들은 아이고 소리 안 내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극복할 것인가. 의식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서민들이 불만이 더 많아. 부자들은 가만히 있어요. 극복하려고. 그죠? 자, 주택 중에 뭐는 제외한다? 별장 X. 그 다음 토지 중에 뭐는 제외한다? 분리 X. 그 다음 건축물 X. 세 개는 과세 안 해요. 그 박스 딱 정리됐잖아요. 여기 적은 게 박스에 딱 나와 있잖아요. 박스에 딱 나와 있잖아요. 뭘 적어? 그냥 이것만 딱 알면 되지. 적다가 인생 끝나. 적다가. 자, 과세 대상은 주택 토지예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이제 그러나 이 주택도 원칙은 별장은 제외하죠. 왜 종부세를 만들어서?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든 거야. 그러나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들도 있겠죠. 그런 거는 종부세를 과세 안 해. 근데 오른쪽 꼭대기. 자, 주택 중에 포인트는 2번 뭐를 제외한다? 별장. 또 제외되는 주택도 있어. 2번. 합산 대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 종부세 계산할 때 배제. 이거는 투기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럼 이런 주택을 갖고 있을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 종부세 과세하지 않아요. 그럼 이런 주택을 갖고 있으면 신고해야 돼. 세무서에. 언제까지?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종부세 합산할 때 제외를 지켜준다고요. 그래서 1번이 나와 있는 거야. 합산 배제 주택. 종부세 과세하는 거. 어떤 주택이다? 대표적으로 임대주택. 근데 임대 사업하면 원칙이 종부세 안 내.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주거생활 안정 목적이네. 임대자가 들어가면 원칙이 종부세 과세. 구체적인 건 알 필요 없어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넘어가죠. 자, 2번. 이번에는 합산 배제. 기타 주택 종부세 과세 안 하는 거예요. 자, 박스만 보라고요. 1번 사택. 종부세 사택이 뭐다? 이거 사택이 뭐예요? 요 종업원이나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 사택이야. 그럼 이거는 종업원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거죠? 기숙사라든가 뭐 이런 거를 얘기해. 너무 크면 안 돼. 국민주택 규모예요. 기숙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종업원에게.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 근데 2번에 기숙사가 나왔네. 자, 그 다음 3번. 미분양 주택도 투기 목적이 아니죠? 기업이 어렵잖아. 이런 미분양 주택도 종부세를 과세 안 합니다. 줄거리만 알아. 그 다음 4번. 장기 어린이집용. 장기 어린이집은 아파트의 놀이방 주택이죠? 교육 목적, 투기 목적이 아닙니다. 과세를 안 해요. 그 다음 5번도 결과는 돈 대신에 주택을 받은 거야. 미분양 주택을. 역시 출신이 미분양은 과세를 안 합니다. 투기하고 관련이 없다. 자, 그 다음 오른쪽. 7번만 알면, 7번. 등록문화재 주택. 이런 거는 보존가치가 있는 거죠? 투기 목적이 아니야. 그 다음 노인 복지주택, 복지 목적. 이런 것들은 과세를 안 한다. 그럼 이런 주택을 갖고 있을 때는 신고해야 돼요. 종부세 계산할 때 빼달라고 왼쪽에. 언제까지?
아까 앞에서 배웠잖아요. 9월 16일부터 9월 말일까지 신고하세요. 세무서에. 그래야 정부가 알잖아요. 그래서 칠판 보세요. 원칙은 뭐는 제외한다? 별장주택. 그러나 그러니까 임대주택 중도 제외해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뭘로 들어간다? 납세의무자로 들어가네요.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들어가. 자, 지금부터 집중해야 돼요. 종부세. 그럼 종부세는 주택은 전국에 있는 공시가격을 계산해요. 공시가격으로. 공시가격을 합쳐서 얼마가 초과되는 거죠? 6억 초과 요건이에요. 6억 원 초과. 그럼 6억 원 초과는 합산한 거죠, 전국의 주택을? 개인별로 합산한 거다, 세대별로 합산한 거다, 개인별로. 그 다음 여기 보세요. 같이 가야 돼요. 책은 따로따로지만, 종합 합산은 얼마 초과할 때 낸다? 투기 목적 5억 초과. 별도 합산은 얼마 초과? 80억 초과. 그래서 종부세 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세 개예요. 세 개. 그러니까 주택 위주로 공부하되 이거는 숫자만 달라요. 종합 합산은 5억 초과. 별도 합산은 사업자니까 뭐다? 80억 초과. 일단은 주택 위주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숫자 세 개가 기본이라고요. 종부세 할 때. 그래서 숫자가 어떻게 해야 돼? 일명, 이거 종별이잖아. 종별이 오빠, 6억짜리 집 샀다. 종별이 오빠, 이 6억은 공시가격이에요. 그럼 시세는 8, 9억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시세 8, 9억짜리 집에 살아야 종부세를 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약1% 정도만 종부세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과세표준. 세금 계산해야죠. 그럼 이해를 하기에 앞서 이 6억은 누구를 얘기해요? 집이 하나인데, 공동소유자. 또는 뭐다? 다주택자를 얘기하는 거야. 집이 여러 개 있죠? 여러 개 있을 때는 개인별로 따져서 6억 초과할 때는 종부세를 내요. 그 다음, 공동소유자도 뭐다? 개인별로 따져서 6억을 초과할 때 낸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집 하나가 있다고요. 하나예요. 공동소유합니다. 집 하나가 공동소유야. 공동소유. 요즘은 대부분 다 공동소유가 돼 있어요. 그죠? 제일 미련한 곰탱이가 뭐다? 공동소유도 없고 아무것도 자기 손에 없어. 제일 미련 곰탱이에요, 그거. 왜 공동명의를 안 해줘? 의심하니까 안 해주는 겁니다. 못 믿으니까 대부분 안 해줘요. 요즘 신세대들은 다 처음 짓살 때 공동등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서로가 편하니까. 그러나 아직도 그냥 과거 방식대로 사는 분들이 약 대한민국의 한 30%가 된대요. 자기 재산은 하나도 없는 거야. 뭐밖에 없어? 그릇밖에. 상거지야. 아, 그런 게 현실이에요. 자, 그 다음. 그러나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그건 자신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절대 안 해줘요. 여자 앞으로 돼 있잖아요. 절대 남자 공동명의 안 해줘요. 알아들었나요? 또는 남자 앞으로 돼 있죠? 약간 남자는 생각을 해. 약간. 그 여자는 절대 안 해줘요. 그게 심리예요. 한번첫 출발이 잘못되면은 끝까지 잘못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나 남자는
여자 행동을 봐요. 어떻게 행동하나. 자기 말잘 들으면 공동명이 해줘요. 근데 성질만 바락바락 내지? 개 보듯, 남편을 닭 보듯 하면 죽어도 안 해줘. 왜? 칼자루는 남편이 주고 있기 때문에. 남편은 생각한다는 거야, 남자는. 그러나 여자는 절대 안 해줘요. 자, 그럼 공동소유자. 12억짜리 갖고 있어. 무슨 가격? 공시 가격. 갑을과 지분 비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해요. 그럼 12억. 종부세 있다, 없다? 종부세 나와, 안 나와? 50대 51이면 개인별로 따지잖아요. 그럼 딱 얼마야? 6억. 딱 6억은 6억 초과 안 됐지? 종부세 안 내. 이거 세번 출제된 거요. 공동명의자, 집 하나. 공시가격 얼마까지는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12억까지. 종부 개인별로 따지니까. 근데 옆집. 옆집은 단독 소유야. 단독 소유. 단독 소유. 을이 단독 소유야. 12억짜리. 이렇게. 12억짜리. 그러면 옆집은 종부세 있다 없다? 있잖아. 얼마를 빼야 돼? 6억을 빼고, 그럼 얼마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내야 돼? 6억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그럼 옆집과 너무 형평에 안 맞잖아. 집이 하나인데, 옆집은 과세 안 하고, 옆집은 6억에 대해서는 과세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뺄때 3억을 빼줘. 미리. 그럼 이거를 뭐라 그래요? 기초공제라 그래. 단독 소유자에게. 그러면 결국 9억을 빼. 그럼 얼마 돼서 과세가 들어가? 3억. 그래도 3억 차이가 나죠, 옆집이랑. 그래도 형평이 안 맞잖아. 집한 채인데. 그래서 3억은 나중에 종부세가 나오면 세액 공제를 해줌으로써 공동소유자와 형평성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이 3억은 무조건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는 얼마를 넘어갈 때 종부세를 낸다? 9억 초과. 1주택자. 무슨 소유로 돼 있다? 단독 소유 명의로 돼 있을 때는 9억 초과예요. 나머지는 개인별로 다 6억 초과다. 나중에 배우려고. 종부세가 나오잖아. 계산이 나오면 거기서 빼줘요, 나중에. 지금 배울 거라고요. 내가 지금 배울 거. 이 세액공제는 누구만 해줘?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만 해주는 거예요. 공동소유자는 12억까지는 세금이 없으므로 안 해줘요. 자, 그래서 257쪽. 주택 6억 초과 나와 있죠? 근데 1주택자 단독 소유자라면 얼마 초과다? 9억 초과가 되는 거예요. 6억 초과만 나왔잖아요. 1주택자 단독 소유자는 얼마가 넘어갈 때 종부세를 낸다? 9억 원 초과. 이렇게. 지금 257페이지 하고 있잖아요. 엉뚱한데 펴놓고 넘기기는 승질은 급해갖고, 자, 그 다음 3번. 주택에 이제 과세표준으로 들어갑니다. 자, 과세표준 칠판 봐요. 칠판 보라고요. 자, 이제 과세표준은 전국에 있는 공시가격을 합쳐야죠? 합쳐. 합쳐서 얼마를 빼야 돼? 6억. 왜 6억을 빼? 그래야 초과가 나오니까. 그죠? 그 다음, 1주택자는 얼마를 빼? 합쳐서 9억을 빼죠? 그래야 초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초과가 될 때만 과세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를 빼야 돼. 그 다음, 여기에다가 과세표준이죠? 반드시 뭐를 곱해야 된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그래서 재산세든 종부세든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반드시 뭐를 곱해야 돼? 공정 시장 가액 비율. 그럼 이게 법 바뀐 거예요. 작년에는 80%였다가
올해부터는 5%가 상향 조정됐다고요. 85%. 그래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5% 인상됐어요. 그럼 재산세는 몇 프로야? 67집. 종부세는 80이었는데 5% 올라갔어. 내년에는 또 올라가 5%씩. 그럼 4년 후에는 그냥 100%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종부세 폭탄 맞는 거야 이제. 그래도 85%야 85%. 자, 그래서 3번 수정해야 돼요. 거기 네 번째 줄 80% 틀렸네. 85%.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는 작년 답이에요. 다 이거 정호표 줬어요. 85가 아니라 80% 틀렸잖아요. 고치세요. 아니, 어디를 폈어요, 지금?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어요, 지금? 257페이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고쳤어요? 응, 고쳐. 그럼 박스가 나왔네. 박스도 고쳐, 박스 나와 있죠? 과세표준은 6억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몇 프로? 85. 그 다음 1주택자는 9억을 빼는 거예요. 결론은 9억을 뺀다. 그럼 공정시장가액비율 몇 프로? 85%. 80%가 아니에요. 85%. 그래서 칠판 봐요. 그럼 공시가격도 올라갔죠. 이번에. 그 다음 이 비율도 올라갔죠? 그래서 첫 번째 계정이 공정시장가액비율 전부 몇 프로다? 80%예요. 전부 세 개가. 그럼 이쪽은 어떻게 하면 돼? 5억을 빼고 이쪽은 어떻게 하면 돼? 80억을 빼고 85%를 곱하면 과표예요. 재산세든 종부세든 이거 이 용어가 꼭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는 5억을 빼면 되고 여기는 80억. 숫자만 달라.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6억, 5억, 80억, 초과 숫자만 다르다.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꼭대기 5번, 4번, 5번 묶어요. 4번, 5번 꼭대기 괄호에 혼인, 동거복량 묶었어요? 4번, 5번 묶으라고요. 묶었어요? 자, 혼인은 몇 년 동안? 5년 동안 뭘로 보겠다? 각각 일세 들어본다. 5년 동안이요. 5년 동안. 동거복량은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뭘로 보겠다? 각각 일세대로. 뭔 뜻이다? 9억까지는 종부세를 안 걷겠다. 그 얘기예요. 숫자가 5년, 10년이에요.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어요? 258쪽. 4번, 5번 묶었어요? 이게 뭔 뜻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있어. 남자도 집이 있어. 여자도 집이 있어. 알아들었나요? 남남이야. 남남. 남남. 얘는 공시가격이 8억짜리. 얘는 공시가격이 7억짜리 있어. 그럼 남남이니까 1세대 1주택이죠? 종부세 없잖아. 9억이 안 넘어가니까. 종부세 안 냈잖아. 따로따로 살 때는. 9억 넘어갈 때만 내니까. 근데 혼인해서. 혼인하니까 졸지에 다주택자가 되죠? 그러면 종부세 내야 되잖아. 개인별로 따지니까. 6억 빼고 2억에 대해서는 과세하죠? 그럼 여기도 6억 빼고 1억에 대해서는 과세하잖아. 그러니까 따로따로 살 때는 종부세 안 내는데 혼인하니까 내가 됐어. 그래서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다주택자에서 유예를 시켜줍니다. 5년 동안. 그래도 종부세 있다 없다 없다. 그래도 5년 동안은 뭘로 봐주겠다? 각각 1세대.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안 돼요. 9억이 넘어가는 거는 과세합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 얘기는 9억까지만 종부세를 안 걷겠다. 근데 이 여자 집이 10억이 될 수도 있죠? 그럼 1억은 과세가 들어갑니다. 동거복량은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어떻게 보겠다? 각각 1세대. 뭔 뜻이다? 9억까지는 종부세를 안 걷겠다. 동거복량은 10년. 왜 10년이야? 뭐 며느리 열받으라고 10년. 혼인은 왜 5년이야? 어? 왜 5년이냐고. 오래 살아라 5년.
그래도 5년 동안은 종부세 안 나와. 그럼 5년 후에 헤어져야지 이제. 헤어지면 계속 종부세 안 내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뭐 배웠어요? 자, 여기 봐요. 뭐 배웠다? 자, 칠판 봐요. 납세 의무자는 6억, 5억, 80억 초과. 그 다음 과세표준은 6억을 빼고 9억을 빼고, 여기는 5억을 빼고 80억을 뺀, 그럼 왜 빼? 그래야 초과가 나오니까. 바로 세율 곱하면 세금 폭탄.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다 85%. 법 바뀌었어요. 뭐 물어볼 때 과세표준. 재산세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들어가죠? 60, 70. 재산세는 안 빼는 거야. 전체로 다 과세하니까. 그러나 이거는 초과 부분만 과세하니까 6억, 5억, 80억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뭐다? 과세표준. 잠시 쉬었다 하죠.